가마태상이 택수공께라. 가마태상이 택수공께라. 이게 무엇이 맑은 형국이래서 물이 못속 아래로 스며든 형국이래서 그 못이 비어 있어서 곤란한 형세다. 이게 큰 포용 자세, 수용대 자세, 수용태에서 이제 비가 우비가 오면 가둘생. 그래서 비어 있는 못 형태다. 큰 수용 자세, 허심탄회한 모습을 그려놓는 걸 말한다. 큰 거로 대인이다 이런 말씀. 곤형정 대인길 무구유원 불신정 대인. 고는 형통하고 고든니 대인이지라고. 큰 허물을 본나니라. 해탈하나니라. 의도대로 되는 것이니라. 허물을 벗겨 없애는 것이니 말도도 못 믿겠다 하나니라. 고나다 해도는 신용실 잘안 한다. 뭐 대인이 뭔 그렇게 고날 리가 있겠어. 이렇게 큰 허심탄회한 그릇이 이렇다는 거지. 대인이 고듬이라서 이렇게 좋다 이런 뜻이지. 본회는 다날 고운 강암냐 어미 설 고운이 불실기 소형 기후 군자호 정대인길리 강중야오 유언불신 상구 내국야라. 자네 말하길 고남은 강한 효기들이 음효에서 이렇게 가리운 형국이니. 여기서 감수상도 음효, 양기가 감성에 폭과져 있으니 가려져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모천국도 양기가 두 개가 이렇게 음효에서 가려져 있다. 물에 가라앉아 있듯이 가라앉아 있듯 가려 있는 모습이다. 나무가 이렇게 가려 이렇게 연여하고 침멸목된 상태로도 보이잖아. 예, 그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이다. 강한 용기들이 가려져 있는 것이니 감수상이 험하다. 이게 이건 즐거운 걸 상징하는 거. 혁계는 험함으로서 즐거워하고 험한 데서도 달래고 이렇게 즐거워 즐기고 물을 갖고 영양군 젖 같은 게 물이잖아. 물을 갖고서 이렇게 빨아먹는 형국도 그래. 수축을 해서 혀를 갖고서 이렇게 물을 먹는 것도 술어도 그래지. 험한 데서 물어서 즐거워하고 달래는 형국, 줄줄 빠는 형국이 되고, 혼하는 데서도 그 형통하는 바로 잃지 않으니 그 오직 군자인가. 그리고 혼하는 데서도 형통함을 잃지 않으니 그 군자의 행위로서 군자의 도를 갖춘 자라면서, 이 말하자면은 빈그릇 허심탄회한 지가서 그 형통함을 잃지 않으니 군자의 빈그릇을. 여름날 불쾌지수에 일할지게도 더워가지고 허허거리고 하는 게 군자지. 그리고 곤란함을 입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형통함을 잃지 않는다. 대인이 고다서 좋다 하무. 속이 깐깐한 것이요. 속이 절대 남을 굽히지 않는 깐깐하다. 건강한 것이다. 이런 굳센 것이다. 말도도 못 믿겠다 하무. 입을 숭상하는 게 이래 공공함이다. 이래 공공함인 것이다. 이말 가지고 곤란하다 이래 입을 갖고 그랬는데 또 숭상하는 것이 공공한 것이지. 내가 실상은 그렇게 허심탄회한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 남한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게 본인은 내가 곤란하다고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신용해 주질 않는다. 이 나이 참 곤란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 못 믿어준다. 아이 대인께서 무슨 곤란함이 있겠어요. 다 이리 여러 사람 포용해야지. 자신의 운신의 폭은 좁다 이런 뜻이. 남의 걸 수용해 주다 보니 남의 말 들어주고 이거 원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상해 말하길 택무수곤 군자의 지명소지 하나니라. 상해 말하길 무엇에 물이 없음이 곤란함.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곤란한 형국이니 허심탄회한 빈그릇 되어 있으니 군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응용하되 명을 이루되 뜻을 드디어 나가게 하나니라. 명을 이루어서
남의 뜻을 이제 받아준다, 이게. 그래. 자기 자신은 운순의 폭이 좁더라도 남의 뜻을 받아줘서 허심탄회한 것을 이제 또 그렇게 큰 것으로 잘 자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세상의 대인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한다.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네. 뜻을 더디게 하여 명을 이룬 아니라 운명을 이룬 명을 남의 운명, 명을 다 이렇게 소원 성취하게 들어주나 이런 식도 되고 자기가 그 큰 그릇이라는 걸 잘 대대적으로 비춰 보여준다 이런 뜻도 되고 그렇지. 조육은 둔 고노 주목 이부 유고 삼세 부적이로다. 붉은 젖꼭지가 이 어여 볼태기요 엉덩이가 아니라 애 볼태기에 붉은 주먹 골태기 주 붉은 젖꼭지가 곤란을 입는지라 극한 어두운 애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다 삼세라도 안 보인다 세살백이 돼야 접할지 않아 팔적자 아니야 바라본다 아, 세살백이가 넘어야지 애들이 먹을 게 귀해서 세살까지 얼미겠다 이게 세살벽이 정도래야지 젖을 안 파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젖꼭지가 안 판다 이거지 벗어난다는 뜻. 상의 말하길 유곡에 들어갔다 하면 어두워서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 어두워서 받지 못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곡이라는 것은, 뭐, 이게, 여기서 극할유자 말하자, 골짜기국자, 이거 뭐, 한, 그 배전만 말하겠어. 남물이 그렇게 여성, 뭐, 음물에 들어간 것도 상징하고 그런데, 이제, 젖을 파는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요게, 주사위 초점으로 간음새에 정조준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이치적으로. 어, 그래. 그래서 그 말하자면 흡입력이 강한 애 입에 들어갔다 이게 젖꼭지가 그리고 그래서 빨리느라고 곤란함을 입는 형국이다 애 볼터기에 빨리느라고 엉덩이 둔자고 볼터기 둔자라 이런 말씀이지 애 볼터기 빠는 힘이 시서 젖꼭지가 뻘거지 너무 심하게 빠르거든요 그렇게 돼 이동을 화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하태길상 하태지경의하라 하락한 태니 현이 좋구나 상 하태지기 행함을 의심되지 않는다 행함을 의심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이 삼일득신 사일득신 벼입이요 벼입이 예. 예, 입이 벼입 벌어지듯 해가지고서 이 젖을 빨게 된다는 거 아니야 예. 팔자가 이 봄용 아래, 코끝에 봄용 아래 입이 있는데 젖꼭지를 물었잖아, 이렇게. 아, 태라는 게. 그게 젖을 빠는 형국을 말하는 거야. 아, 이 태가 말하자면, 득신하는 신자. 아, 설립 밑에 연습장에 실신자 아니요? 그거 저게 가벌병력 무기용신. 신이 태에서 녹으로자 유방에서. 서방 유가 태 아니요? 그 젖에 그것을 젖에. 이 덕신이, 벼가 입을 올리는 걸 덕신이라 하잖아. 그래가지고 실음을, 그걸 수정이 돼가지고, 요, 다시 입을 닫아야지, 벼가 지대로 여물어지는 거 아니야? 수정받아서. 벼꽃이 핀 것처럼 입을 벌리는 게 애놈이다, 자식놈이다. 아, 그 놈이 그렇게 해서 젖꼭질 요래물고 쪽쪽쪽쪽 판다. 가감하는 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젖꼭지를 쭉쭉쭉 바라는 게, 애 행함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동떨어지지 않느니라, 어미하고 아가 꼬꾸라 안고 있어서 동떨어지지 않는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깨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아, 그놈이 젖을 빨다가 이 같은 게 잇몸으로도 깨물어 아파. 깨어미는 미심쩍어 한다, 이러대나? 의심열자, 미심쩍도 안 했다, 아니요? 이럴 어미 아니여. 그러니까, 그 행하는 걸 본다면, 애 어미는 자식놈이 젖빠는 거 혹여 젖꼭지 깨물까봐 미심쩍어 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 이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동원해와서 풀도 여러 가지로 풀리는 거지. 그래, 아난박상은 이렇게 이제 산화본계 안에 덱수본계. 발을 장식하는데. 발을 장식하는 거야. 집술이라고.
이것도 두 가지,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그 발을 장식한다. 집술에, 집술에를 때린다. 제자 도자도 되고 여러 가지잖아요. 상해망을 하길 집술에로 때리는 의지상 태워지지 못할, 그지 공놀이 할지 그렇게도 보는 건데, 아야오미 저통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 이게. 이제 요, 꿈을 본 자, 우렁각시 위에다 꾸며온 거거든. 열십자 세계 했는데, 이게 뭐요? 인간 세자를 변성하는 자 아니야, 변석자. 새. 혓바닥을 갖다 새라 그러지 않아,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 우렁각시 위에 꾸민 걸 새로 한다는, 애가 혓바닥으로 빠는 거지. 이렇게 시정자가리 형님이 그 꿈을 정자에서 나오는 거. 애란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거기 있지 않은 그렇다는 뜻도 되고, 아, 이거 입이 머문다는 게, 얘 입이 머문다. 이렇게, 이거 입으로 복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되죠, 발족자가. 앞서. 이게 애가 젖을 빤다 쪽쪽쪽쪽 하는 혓바닥으로 이렇게, 그 입으로 이것저것 가려서 뭔가 점쳐서 알아내는 거. 애가 저 꼭지를 울리, 이렇게 사방에 훑을 거 아니야, 처음에. 혀를 갖고서 어디가 적국 짓는 거 찾는 거,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 입으로 저 복수하는 사람이 여기 애지. 그걸 머무를 짓자. 머문다. 그런 식으로 머문다. 아, 그런 식으로 머문다. 애가 그 애가 저 찾느라고 머문다. 이렇게. 입. 어머니가 젖이 이렇게 돌아가네. 집사자 보면. 젖꼭지가 이렇게, 젖통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입을 대고서 가감하는 길할길. 혀로 혀술해라, 애, 입, 혓바닥 소래라 그래도 되고. 이게 집술이라 그래도 되고, 입이라 해도 되고, 그래요. 아, 이건 술에는 입이고, 혀고, 요건 입이고, 이거 술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입과 혀지 뭐. 그것으로 때리라든, 어머니 헐트러든다, 저술. 아, 이렇게 해도 해석이 돼. 해필 뭐, 그것만 생각해, 집술에. 젖이 둥그런 건 집술이라 해도 되지. 술의 집이라 해도. 둥그렇게 돌아가는 술의 집이 저통이 되지. 술의 집으로 때리라 든다. 혀로 맞으라. 혀로 이렇게 맞더라 한다. 그 이게 또 제자도니까 스승 사부 두 사부일체라고 자식놈이다 이런 뜻도 되고. 여기서 이제 자측 거리고 갈 작자의 이거 가감하는 또 복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 애가 이제 혓바닥으로 그걸 털는 걸 말하는. 의상 태우지 뭐 드립을 한다. 애가 어미 젖꼭지에 툭툭툭 치는 걸 젖꼭지 물고 툭툭 치기 젖바 나오라고 그래 그 드립을 하는 형국. 여기서 이제 내 어머니 양이 내가 양을 이렇게 말하자면 태운 거 아니야. 양이 뭐 젖을 젖꼭 양이라는 놈도 소라는 놈도 다 젖을 이렇게 재서 자식 놈 미기잖아. 이 조로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낳았자요. 남녀 간. 지가 애, 어머니가 애를 끌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것은 요 초두 아래 이렇게 젖이 있는 거. 새, 그렇게 애가 젖바는 행위를 상정하는 것에서 되게 그리기도 하지. 뭐,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파자 해보면 여러 가지라. 아니, 문제는 뭐, 여기 끼운 것도 내가 여러 가지. 태운다. 무등 태운다. 애를 무등을 태우든지, 그 젖을 태우는 것이지. 애가 빨아먹느라고. 위에다 내고 툭툭 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도 볼 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여기서 소시 안쪽으로 걷기 이제 매달려가지고, 젖이니까 저 여기 내막을 보면 이제, 애가 젖 빨아먹는 거, 어미 젖 빨아먹는 내막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주 사실은 그것만 아니거든. 아, 이건 발치나. 아, 젖은, 저거, 입은 애 봐라, 애 입, 머리에 붙은 거 아니야. 애 입은 머리에 붙었으니까 그 반대상은 발이지. 발에 있는 거 아니야. 발에서 드립을 하는 거 아니야. 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치고, 입은 상치다. 이런 뜻 아니야. 입은 머리에 붙었어. 아, 그러니까 반대한 거다. 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여러 가지지. 여기서 이제 동을 하면은 이제 간지진 부구 이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로 뻥 차는 거. 간지진 부구 이영정. 발로 뻥 차는 거. 그래서 포물선 거리고 나가는 거.
하늘에 붕 띄워놓는, 그래, 공을 이제, 발치에 공을 붕 띄워서 올려놓는 걸 갖다가 강기지, 무구영정, 그 수레가죽이, 말하자면, 수레허집이 깨지도록, 공이 깨지도록 발로 뻥 차서 포모성 그래 올려놓는, 거기서 발치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발치를 말하는 거고, 하태에 이렇게, 동번호제고 이부유고 삼세부적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입은 머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거기 머리에 있는 애 벌태기에 그때 젖꼭지가 그렇게 빨리느라고 곤란을 입는다는 게 공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부유고 삼세부적이다. 동번호제 뭐 이부유고 삼세부적. 위 고누주식 주불박내 이용제사 정흉무구 주불박내 이용제사 정흉무군이라 상할 고누주식 흉이 유경냐 주식자리에 곤란함을 짓는다 붉은불이 빵하고 어린이 제사에 이용된다 축제에 이용된다 무슨 축제다 그거 뭐 축제라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제사에 이용되는 것이 남녀간 행위예술 저 정부를 하며 들면 나고 그때 그렇게 이제 아 뭐 13단이나 됐다 차지 처리가 아 차지 처리가 13단이나 됐어도 그렇게 쫓게 되겠어 지만 살라고 화장실도 숨어 그럴 게 아니라 강력하게 덤벼들었으면 살렸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아 김의사가 갈길라 할지게 그냥 거기 현장에만 있어도 돼 살는지 몰랐는데 총을 쐈다가 중간에 총알에 총이 망가졌다는 거 실수 총이 불발탈이 돼서 그 어정쩡해서 이게 대벌 총을 가져올 때까지 사지절인 지 혼자 살라고 화장실에 가 있었다는 거 그리 그게 그러다 대벌 걸려들어서 맞은 거지 그렇게 총을 쏘고 하극상해버리고 사지절이도 총을 맞았다던 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 그래, 무술이 13단이면 뭔 소용이 있어. 붉은 불이 뻥하고 갈긴다는데. 그런 이치가 다 여기 숨어 있다는 걸, 다 세상 논리 체계가 다 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아, 주식 자리에 그것도 곤란함을 입은 거 아니야? 그래, 좋은 거 아니야? 인기를 먹고 방아쇠 당기는 게 오잖아. 인기를 당기는데. 축제에 이용한다. 극복하라 들면 정궐하는 행위니 나쁘다. 사람을 죽이고 정궐하는 행위 나쁘니 해탈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해탈시키다. 의도되는 대로 방향으로 이끄는 거다. 허물어 복귀 없앤다. 고노주식은 마치는 데 경사 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썩 좋은 거지만 아니에요. 견인하는데 당기는데 좋다. 그래서 해탈 허물을 벗겨 없앤다. 본회의 용량이니 여름제사의 용량. 여름제사 하하불 총필이 아 총열필이 꽝 하는데 사로잡을 놈이 있어. 당기는 방아쇠 좋구나. 그래 해탈한다. 마치는데 변함 없을 것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야. 썩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그래, 이거 이제 죽었으니까 분기수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무덤 쓰기 대기 상태, 이렇게. 아, 무덤 쓰기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여름. 그, 무덤 쓰기 대기 상태다. 상에 말하길, 그 무덤 쓰기 대기 상태는 흥치를 돋군 것이다, 위로다. 상흥야라. 요, 분우 구원하려고, 여기. 여기 가려 하는 구련나라 수염이다. 이렇게도 보고, 이제, 자연적으로 눈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쌍능을 쓴다 그랬네요. 분우구원 속벽장지 종길 틀림없지 않아. 쌍능이 있었을 때 자 둘 다 총에 맞아 그렇게 돼요. 쌍하가 한꺼운 데 가가지고 미치죠. 아, 그렇게 돼. 합장이 돼. 쌍능이 아니야. 합장이 돼. 또 상흥이야. 그렇게 돼. 여기서 이제 그 상흥 흥실을 놓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술자리에서 먹었으니까 벌거서 얼굴이가
불거지는 게 그 흥치를 돋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이 대기 상태. 예. 무덤 속이 대기 상태 죽은 모습이로. 그런데 흥치를 돋군 자리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내가 뭐, 핑계 될 탓이지. 여탈복으로 되잖아요. 예. 그 수레가 벗겨져, 링이 확 벗겨져 나오는 모습이다. 탄환이 확 총렬해서 벗어서 나오는 모습. 여탈복, 그러잖아요. 여탈복을 돌아간다. 그렇게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여탈복을 돌아간다. 대축기. 대축기 여탈복을 돌아간다. 중위복. 구이 여탈복. 여탈복. 마치는 데 엄망 없어. 여기도 여기. 중립이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못 돌아간다. 이게. 아, 빗나갈 때도 있지. 다방 맞잖아. 빗나갈 때 그런 게 기다려가지고, 이따가 돌아와가지고, 2단 역차기, 3단 역차로 뻥 찼으면, 아, 당, 도로 다 될 텐데. 그게 저만 살겠다고 화장실에 숨어 있어? 어. 웃기는 놈이지. 그런 게 무슨, 경호를 하고 보살. 그저 경호를 하고 보살펴주는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미 그게 다 그 잘못돼서 돌아가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닌가 있지. 네, 탈복이. 그 막힌 데서 링이 벗어져 나오는, 술에 둥그런 게 벗어져 나오는, 벗을 탈탈해서 벗겨져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거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육상 고노석 거우질려 이부기경불견지처 흉 상할고 거우질려 성강냐 이부기경불경이처 불상냐. 그 단단한 돌이 들어가고 보자. 바둑팔 바둑알이 아, 점수를 내줄 입장으로 곤란을 당한다. 바둑판에 이렇게 10집자든 1집 2집 하는데 드레밀자 덜입자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바둑알을 점수를 내줄라 입장으로 드레민다. 아, 그 막아지키는 거 아니 자꾸 위험하니까. 그럼 이거 점수를 내주는 거예요. 1집 2집 내주는 거예요. 바둑알 하나를 잃으면 2집을 잃는 거예요. 이 드립자를 빼면은 밭잔자 이렇게 열 구멍 시구멍에 바둑알 단단한 돌머리 같은 놈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곤란을 잃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어. 이 진료라는 건 시철조망까지지 예. 거기에 온거한 모습이다. 아, 이 이거 할 것자 온거할 것자 이건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고 증거로 삼다, 의탁하다, 의지하다, 의거하다,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다, 증거로 삼다. 거기 이제 문거하는 걸 말하는 의지, 의탁하고 증거로 삼는 거. 그렇게 생겨먹은 거, 확실하게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런 걸 상징한다. 그러니까 진력까지라 하는 거, 철조망까지 10집자로 생겨먹은 걸 말하는 거, 한 집, 두 집 하는 거.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 그 이제 낙가세까지라 하는 게 철조망처럼 생겼는데 뚱 이렇게 감옷에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가시가 삐죽삐죽 나왔어. 그러니까 뭐 바둑판에 바둑판 한 집 두 집 하는데 바둑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지. 예. 거기 이게 똑같은 말이야. 다 보가 점수를 내준다는 그 궁 한 집 두 집 하는 열 집자 바둑알 거 들어갔다. 아 들어가 있다. 그 바둑알이 그 저가 안 보인다. 아, 한 집 두 집 하는데 보일 리가 있겠어? 집이 처 아니야. 어, 그 상대방 처 처지 내 처가 아니고. 아, 그 처를 드러나지 않는다. 흉하다. 그러니까 한 집 두 집 속에 들어갔는데 처, 남의 처가 보일 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내 점수는 빼이지. 어, 내 점수는 빼일 리. 내 점수는 상대방한테는 이게 줄력 형성이다 이게지.
그리고 그거 이제 이걸 사내라 하면 이제 저짝에 동료가 여성이니까 나긋나긋한 여성이 S라인이니까 그렇게 쳐가 안 볼 정도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항원할 정도라. 말이야, 눈을 감고 주검시자가 그 눈동자가 없잖아. 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영국이 되는 거예요. 네, 항원한 지경인데 이게 쳐가 안 보이니 눈이. 그런 걸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황홀할 지경에 눈이 훌쩍 뒤져버려서 말이야 콩깍지가 확 씌워지다시피 하는데 초가 보일 리가 있어. 기분이 좋은 거지. 붕붕 뜨는 걸 상징하지. 주검식자형 눈동자가 없어진 영국이 돼. 눈을 감고서 황홀하다. 상한 진려에 의거한 것은 강한 효기를 탄 것이요. 그 궁에 들어가야 그 처가 안 보인다 하는 거 상설 없이 못한 거 점수를 내줘야 할 입장 내가 그쪽으로 쭉 빨려야 할 입장이라 방정 사정돼야 할 입장이로구나 이런 뜻 아니야. 기둥이 휘어 흉하구나 상할 기둥이 휘어 흉하 아이 더 빵질도 못할 형편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말하자 S라인이지. 예, 기둥이 이렇게 S라인 휘었다. 아 S라인이 나긋나긋하야 그림을 그려야 된다. 붓질한다 그랬지. 녹화 이렇게 연기하는 거. 춤을 잘 추고 돌아가는 모습 무대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뺑기칠 하는 붓을 아래로 지금 밑으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우르도 확 놓을 거 아니에요? 옆으로도 막 그리고 그러니까 막 녹화되어 가는 거. 그런 연기는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재질 부리는 멋진 예능이다. 이런 거. 덧방기를 도와줄 수도 없는 덧방기를 하실 수도 없다. 불가하다. 덧방을 보태는 것이 불가하다. 남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해줄 수도 없구나. 그렇게 잘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지. 거기 혼량 반해서 저렇게 고누서 거우질려 이부국은 굴건지절로 기운을 쭉 발게 해서 빼줄 영판이더라. 여기다가 실어줄 입장이더라. 이제 한한팍상이 이제 아 뭐요 그렇게 연기 공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렇게 얼마나 연기 잘해 이렇게 쑥 새 음식이로구나. 아주 새로 이제 인기스타 새로 이제 그 말하자 백업한 모습이더라. 새로 와가지고 새로 이제 다른 신곡을 갖고 와 노래 부르는 아이돌이더라. 아, 새로 이제 번들번들한 것으로 꾸민 모습이다. 푹 적게 음식이 새 음식이다. 길이 영원토록 고두면 좋구나. 상활 영원토록 쭉 고두가 좋다면 마침내 능멸이 여기지 못할 것이다. 새로 신곡을 해서 히트 칠곡을 가가지고 연기를 멋있게 하잖아. 아, 이 산하 분께라 하는 것은 화산역에 연예인이 천지한 간에 그런 공연을 펼치는 걸 말하는 거요. 무대에서. 아, 연예인이 정상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제 여기 온 거 아니야. 사묘가. 화산역 상효가 사묘로 되는 거 아니야. 착천지 돼가지고. 천지 거의 작전까지 다 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착천지 되면 그렇게 공연을 멋있게 그려놓는 거 아니야.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를. 그 연기를 멋있게 하는 걸 말하는 거. 푹 쉬어서 꾸미는구나. 아름답게 신곡을 갖고 노래를 멋있게 한다. 길게 영원토록 고든 무라죠. 음절을 잘 맞게 하는 거. 그래야지 멋들어진 공연을 펼친다. 영정이 좋다면 잘 봐. 유종의 미를 그는 뭐 석양의 화려한 능이로구나 이러잖아. 석양의 화려한 언덕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데서 유정의 미를 두는 모습이다. 예. 석양능이라 하는 거 화려한 능이라 뭐 하필 란젤이 뭐 불하자 뺏겨놓은 것만 상징할 게 아니야. 그건 뭐 전부들만 상징할 게 아니라 그렇게 화려한 꾸밈 공연하는 장소로구나. 장소에 그렇게 무대에 얼마나 화려해. 울긋불고 울긋불고 해면서 막 정등불이 들어갔다고 네온사인이 들어오면서 애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그런 멋들어진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더라 이런 뜻이요. 이게 그렇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 이 왜 어찌가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상상을 잘 해보라고 해안을 열고서
그래, 요게 동을 하면 뭐요? 산화분, 산효가든, 그거 심려 이거 새 그릇을 하고 새 무대에서 춤을 춰야지, 공연을 해야지. 아, 이렇게 못 떨어진 무도. 아, 생각을 해봐. 그 흥 그릇에서 다 낡아 빠진 그릇에 담아 먹을 수가 있겠어. 때가 덥지덥지 않은데다가. 여성으로는 더는 매력 없다, 이게. 써먹고 써먹고 한 노래에, 이제 막 시들어지는 인기 다 가는 거, 유행 다 가는 거, 그런 건 이제 소용없다. 이런 뜻 아니여. 요건 새로 이제 생을 받은 생싱 잘 나가는 아이돌이고, 저기 이제 인기 다 시들어진 그릇이 된 것이고, 너무도 많이 써먹어서 낡아 빠진 그릇.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산대 이깨가 그렇잖아. 입을 쭉 곱게 해서 터는 모습이 이를 탈탈탈 터는 모습을 보니 아주 능숙하게 터는 거지 뭐 하나죠. 아니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아주 능숙해지잖아.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먹은 거지. 고다사 나쁘다 곧더라도 흉허으로 울지 방향으로 곧게 나가는 모습이다. 여성으로는 더는 매력 없으니 사용하지 말 것이나 그런 건 더는 이제 이렇게 곡을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지. 줄이 이렇게 가로다지로 쭉쭉쭉 나가면 이걸 튕기는 손가락이든지 그, 삐빠줄이라 기타 같은 빼빠 또는 뭐 그 고쟁 같은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탁탁탁 튕기는 그 이게지. 갑을 명정하는 이 또 꽃이 피어나는 악기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해년자도 다지. 레파토리가 올려서 나오는 형을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검은 거에서. 이건 줄에, 줄, 하프 줄 같은 거, 고무 줄 같은 데 이렇게 연결, 줄이요, 이렇게 이어진 걸 튕기는 데 쓴다. 그런 걸 사용한다. 이런 뜻도 돼. 그래서 말하자면 오래된 고문 거라, 이런 뜻도 돼. 그건 뭐, 더는 매력 없다. 이런 뜻. 이룰 바가 없다. 여성은 더는 매력 없으니 쓸지 말 것이니라. 그런 건 도가 크게 어그러진 것이다. 더 이제 못 쓴다. 인기 다 가고, 날고 달고 나라는 곡이다. 못 쓴다. 이런 뜻이다. 예. 흥그릇이다. 흥그릇에 새 물건 받아먹을 일이 있나? 새 물건, 새 음식은 새 그릇에 받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먹어야지. 이런 논리책에 이건 흥그릇에 못 쓴다. 이랬다. 구산에서 서군우 금고인 유종이라 구산에 오는 것을 천천히 한다. 금수레에 곤란을 입음일세 부끄럽구나.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금수레에 서방경신 금수레에 곤란을 입는다.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서 체결이 되잖아. 이건 나쁜 거예요. 그 앞서 요 이제 고은 오효가 동화란 거, 요리 동화란 거는 좋은 걸로 보는. 이제는 그 박주선이하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번 사람 좋잖아. 아 이건 좋잖아. 뭐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이거는 나쁘잖아. 이건, 상민이 것이 되잖아. 계약 잘못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서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그래. 해결된다는 거지. 그런 논리체계로 보여지더라고. 이게 임상실험을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 여러가지 사람, 명리 같은 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게 좋고 나쁜 게 무엇이게 돌아가는 건 임상실험을 다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 사람, 이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더 확실한 걸 아는 거지. 이 강사는 그냥 강론은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 역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지. 임상실험의 길하고 흉한 걸 보려고 하는 거는 직접, 확실한 걸 알려 하는 건 직접 현장에서 뛰어봐야 된다. 운명학자들처럼. 또 풍수학장애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그 실험을,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봐야 알아. 뭐가 좋고 나쁜 거는. 전천 이제 벗어나면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내서서 뜻은 내려오는 데 있는 것이 내리는 데 있는 것이니 비록 부당한 자리나 더별할 것이 여기서 그래서 뭐 앞서도 말했지만 그 그렇게 못쓸 자여가 한게 남의 이걸 어기는 거 위야 남의 걸 침범하는 형국이 되니까 하고 나 쫓아내는 거지 그게 부도 나는 거랑 똑같은 논을 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엉뚱한데 그 말하자면 끌고 가가지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매개실이 나급성에다가 매개실이 하더라고 내가 앞서도 강론 드렸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건 계약 여기 부도난 거니까 지금 와가지고 거기 그 다른 데 와가지고서 그 같이 하가지고서 그거 갚아주느라고 벌어가지고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무덤 있는데 무덤 와서 앞으로 꾸민다 그랬잖아 앞에 그 사묘 있는데 그럼 그런 무덤으로 꾸미는데 그건 연예인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 앞에 사묘가 이건 산화분께하고 안화박상이 화산역계가 챙겨서 공연하는 거 아니야 이지적으로 화산역계 연예인이 챙기다가 산화분 공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앞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공연이 됐는데 거기 그걸 해 보라가지고 갚아주기가 얼마나 힘들어 여기 분녀파야 병마하냐 역할을 하는 형국이 됐으니까 아니 그렇게만도 아니죠 그 앞에 사묘로 땡겨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상황 서문으로 돌아가 있는 영국인데, 이게 아주 곤란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어느 근거라는 것은. 썩 좋지 못한 걸 말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존주에게 용구 납약 자유 종무구 상할 존육의 이강유제야 가부리 쌍아 깡문수 체결하는 방법 양쪽이 이렇게 양해갖고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론드렸습니다 술통 두른 거와 안주 두구로 술 장군 장부에서 담으면 쓴다. 계약을 이렇게 쓴다. 너는 술 가져와라. 나는 안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밝게 이제 빛이 새어 들어오는, 들어서 밝게 언양 녹분 정사를 왜 그 밝게 매듭을 짓는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허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 그런 방향으로 해탈한다. 술통과 안주를 이렇게 장군에 담아서 두가 두 개의 서지를 만들어 양해각설 체결한다 하는 것은 강류가 교제하는 것이다. 강화에 담해서 강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승패해서 승전하고 패전한 자가 서로 가서 이렇게 계약을 결성하는 것. 그리고 땅문서 체결을 아쉬운 사람이 땅 팔고 또 땅 사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서로 힘 약하고 힘 세고 이런 거. 승자와 패자 계약하는 걸로 본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하는 걸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곤란함을 당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잘못함으로 곤란함을 당한 것이다. 이 짝으로 저쪽에서 본다면은 이 짝에서 본다면은 저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곤란을 당하고 여기서는 땅 아주 문서를 단단히 계약 체결해가지고 저쪽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것도 그냥 그렇게 부도 입장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공색한 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를 진 걸 말하는 거지 저쪽은 권리를 이행해야 될 입장이고 공개해서 공개는 나쁜 거지 말하죠. 네, 막 아는 박상 산화봉계 아주 허염없숙한 놈이 막 유니콘 말을 타고 달려온다. 백마 한 나라에 붙은 거예요. 허연 백마를 타고 허염없숙한 놈이 막 유니콘 말을 타고 달려온다. 그건 왜 그러냐. 광주를 훔치러 오는 격변사를 구하는 도둑놈 땅 뺏기 하러 오는 놈이다. 요 상의 말을 육사가 당인데 뭐 잘 살고 있는데도 의심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깨가지고 한 쪼가리 내가지고 뺏으려 하는 것이다. 땅을 뺏으려. 의심내로 이자가 그렇다 그랬지 여러분들한테. 굴러온 돌 돌이 정할 정자를 훌리 갈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헤어질 리자 화살 짓자를 놔뒀다. 난방이 지라가 두 개 되는 거니까 떨어진다 헤어진다 이런 걸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렸습니다. 광주리로 훔치러오는 겨펀사를 구하는 도둑놈이다. 행위를 하려는 놈이다. 쓰리섬 하려는 놈이다. 땅 하나 달라는 것이다. 그런 건 종무야라. 마침내 엉망 없을 것이다. 종결 짓는 걸 보면 유정의 미를 걷는다. 잘 돌아간다. 남쪽은 잘 돌아간다. 북쪽은 골탕을 만난다. 잘 못 돌아간다.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 시소가 되는 것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마침내 엉망 없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휴전협정 맺어가지고, 정전협정 맺던 것. 이런 식이 된 걸 말한다. 아, 양해각설 체결하라.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래 전쟁은 이렇게 땅 패는 게 막 싸움박질 전쟁 나는 이밖에 소용 없는 돌아가잖아. 아 돌격하고 달려들고 포기하고 죽이고 막 이래는 거. 그러는 걸로 돌아가는 걸 상징하잖아. 예. 서영호랑케 유니콘 말을 타고 온 놈이 그래 서영호랑케. 그렇게 허여무석한 놈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이밖에 사요. 돌격하는 듯하면 그 달겨드는 다 달겨들 내세요. 팽 죽이는 것 같아, 팽시키, 도사고 팽시키는 것 같으며, 죽이는 것 같으며, 포기하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전쟁이 나는 거죠. 하나도 영접할 게 없다. 하나는 다 군부살라 쳐버린다. 이거. 항우가 아방, 함양에 들어가도 길길이 날뛰면서 아방궁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다. 이런 짓. 예. 그래서 완전 전장을 타정해 시키는 거야. 다 두들겨 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가미수상으로 돌아가는 거, 안한박성 내막이. 그렇게 계약 체결하는 모습. 저 짝에서는 이제 고누 근거 내서서가 돼가지고 그렇게 곤란을 있는 형부 계약을 이제 다 체결하는 거죠. 싸움이 끝났으니 승자 패자 계약 체결한다 이거지 내막은. 저 짝은 이제 반대가 그런 거. 주작은 그렇게 곤란을 믿고 허여무수 큰마 온 거하고 번역하여 백마하냐하고 이제 고누 내서서 고누 근거하고 안한박상이 돼서 곤란함을 입는 거지 말하자. 고누금거 금술에 말해, 서방정신군 백세가 아니야. 거기 말하죠. 서양호랑케한테 곤란을 입어서, 이제 천천히 풀리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 택수공개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두게. 이거 뭐요? 유정의 미를 거두게, 결국은 말하죠. 땅 나눠줬다 해야 돼. 땅 나눠준다는 듯 아니야. 여기서. 네. 그게 썩 좋은 거름 아니야. 그 그릇이 부풀어 꽃이 피어 부풀어 올라서 적불에 곤란을 입는다 이래 천천히 즐거움으로 벗어남 있을 것이다 축제에 이용된다 상을 말하기 의월 부풀어 오른다 형벌을 발라도 쓰리고 아프다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직 접촉해가지고 이제 방정하거나 이거 풀어내지 않은 뜻이다 이게 이래 천천히 벗어남이 있다 하면 마침 강직하게 마칠 것이다 쓰는 것이요 축제에 이용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축제에 잘해서 행위했을 버리면 이제 애가 들어서는 상관복득 식신복득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아주 부풀어서 있는 걸 말하죠. 쓰리고 아플 입장인데 망고양이가 암년해가지고 앙망하는 걸 같은 그런 형국이다 이런. 흉하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면 이제 해결해. 군자는 풀려나고 소인은 퇴출된다. 이런 거 아니야. 안 잡혔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걸 그리죠. 요거 군자 얽히면서 풀림이 있고 좋고, 소인 놈은 살이 잡힘이 될 것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빼내면 여기 소인 놈은 저 자궁에 질소에 들어가서 잡히는 거이 되는 거. 상여 말하길 군자가 어려움에서 풀려난다. 얽힘에서 범인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 몸이 뿌듯한 걸. 남성인 같은 여성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어서 매했던 것이 풀려나면 거기 빠져나갔나면 소인은 퇴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자들은 다 빠져나간 것이 퇴출돼가지고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설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 이건 요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것이고 소인 놈은 이제 구슬기 남성은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요. 상상력을 동원할 탓이지. 그러니까 군자 입장 덕만
덕을 얼마나 갖춘 자는 해결이 잘 된 거지고, 이제 덕을 못 갖춘 소인배는 포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이건, 요 현상은, 말이야, 택수군교 오요현상은, 의월이, 옛날 사람들 그, 의월이라 그 흉하다, 나쁘다, 이렇게 풀었는데, 결국은 그 좋게 된 거 아니야, 이게. 풍수적으로 볼 적은 좋은 형상을 그려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 이게 무슨 일이 적용이 되는가? 사안이. 아, 이런 것을 한번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해서 겪어봐야 돼. 사안마다 다 틀려서 까지 아, 풍수는 좋게 보였는데 다른 점을 쳐보니까 나빴다. 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지 고수로에만 매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안압박상의 분후구원 아니야. 예. 전무동동사. 언덕동산을 꾸민다. 전무덤이 언덕동산이다. 비단, 묵는 비단이 얇고 얇으나, 얇고 얇아서 부끄러운 모습이나 속살이 비칠 정도니 마침내 좋으리라. 요거가 좋다 하는 것은 상에 말하되 기쁨이 있을 길에 다르릉 발동 걸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멍 속에서 불새가 나는 모습을 그려준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을 상징한다. 왕과 왕비가 사랑하는 행위 안암박상. 야 동양은 안암박상이야. 귀나깨가 가인으로 돌아가는 거. 왕께서 이제 왕비를 사랑하려고 스위트홈을 꾸민 모습이더라. 이건 여성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나신 난제리는 몸을 비춰주는 모습이더라. 아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 공개에는 그렇게 남녀가 발정들이 나서 성기들이 부풀어 쓰리고 아픈 형상을 그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해결이 잘 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압박 내양으로 내막으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연결이 좀 이렇게 잘 되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잘 꾸며서 이렇게 멋지는 시트홈에서 말하자 두뇌가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 저거 이제 공개와 해결은 직접적으로 행위에서 잘 버리는 것을 해서 그 내막을 그려놓는 것이고 죽고 막 정사 행위를 해가지고서 말하자면 그렇게 쓰리고 아픈 것을 이제 풀어내게가지고 잘 해결이 되는 것을 그려놓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 이 연기 공연을 이거 잘하는 걸 말하는 연기 왕과 합의가 사랑을 잘 나누는 그림을 잘 그려놓는다. 붉게에서 빛게에서. 상륙은 노하우 비전을 잘 가서 도전 정신을 갖고 되어드는 걸 말하는 3편 거라고. 천수성께 3편 힘으로 완력으로 나물 굽혀서 벨트 찾는 이제 걸어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혹속지반대 종제 삼치질은 이제 걸어오는 거. 우승컵 갖고 있고 벨트 갖고 있는 놈을 걸어오는다. 이렇게 식농코지라 하는 거는 오로리 그칠던 그걸 끊는 거 아니에요. 웅장한 역발산 역도산 차고 있는 거. 그것이 측면골처럼 보인다. 고누갈류오로랄동해유해정길 오로랄동해상활 고누갈류미당냐동해유해길행냐. 그게 누구든지 말이야. 지금 그렇게 스파링하고 연습하려면 얼마나 그렇게 연습량이 많겠어. 그래 그 챔피언 벨트 그거 따겠다 그러고 오로리 거기 곤란을 입는 입장 아니더냐 이게. 내가 그래서 그 곤란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걸 택했느냐. 배고프니까 택한 사람이 많잖아. 예전에 운동선수 이제 권투선수들 배가 고파서 그거 택한 사람들 많다 이게. 라면 먹어가면서 그거 연습한다 그래서 스파링 연습. 그래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걸 생각해봐야 돼. 악기를 가로막는 거, 악기를 가는 거, 머리에서 범인하는 게 악기를 가로막는 형국 아니야. 내가 챔피언 벨트 따야지 하는 게 그게 식능골처럼 여겨지는 게. 악기를 가로막는 오로리 식능골 벨트 끈을 하는 생각에 곤란을 입는다. 오로리 얽혀든다. 그것이 계속, 악기를 계속 막는 거요. 식능골이. 오로리 얽혀든다. 그 악보를 해치고 나가면서 말하기를. 이 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움직이면서 후회한다 하는구나. 말은 투덜투덜 하는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가. 여기를 왜 안 오고 다른 데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운동선수 선택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투덜투덜 하면서 해맘이라야 후회
일단은 가졌던 것이 잘 극복하여 나가면 좋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두면서 잘 그걸 정복해 나가면 좋으리라. 노하우 비전을 갖고 기술 연마를 해서 이제 그렇게 낯갔을 연장을 잘 배려한 거지. 예, 몸을 단련시켜서 간장과 막약 같은 보고를, 그 보검을 가진 걸로 된다. 그래가지고 저걸 해냉기는 거. 잔편을 해냉기는 걸로 된다. 몸을 그렇게 연마가 연습량이 많으면 다 보검이 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예. 상에 말하길 찍는 꿀에 곤란을 입으면 자리가 마땅치 못해서 하는 것이요. 미당이 하라는 1월 오명이 조존자 입장이라는 뜻이지. 오는 태양이고, 이건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니까 도존자 입장 아니야? 이치적으로. 1월 오명. 예. 도존자 입장에 마땅하다 할 것이요. 움직이면서 후회하며 유침을 둔다 하면 좋게 행하는 걸 말아, 행함을 좋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들어서 좋게 이제 성공하는 걸 말합니다. 성공하려 하는 걸 말합니다. 아, 성공까지는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자 입장이다.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죠. 이 상륙의, 음효의 의미가 모자란데 왜 마땅치 않아? 그게 도전자 입장이다. 그러니까 아직, 말하자면 되어드는 입장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미당자라는, 미당자라는 뜻을. 그래서 선수 손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송사한다. 상구 혹석지 반대 종주 삼지 이상하 이성 수복여 부족 격려하라. 우승컵과 우승컵을 줬더라. 반대를 놓아줬더라도 찾더라도. 젊은 시절 아침이 다가기 전 세 번 도전을 받으리라. 이랬잖아. 아침이 맞추기 전. 그러니까 그만큼 되어두는 놈이 많다. 도전자들이. 천수송계가 그렇지 않아. 자기를 상을 빼고서 양효가 세 시나 되잖아. 되어두는 놈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글은 이제 힘으로 그 자리 지켜내는 게 그 좋은 거 아니잖아. 송사라서 남을 굴복 복종식 받으려 하는 거 역시 공경할 걸 못 된다. 부족이 공경이네. 공경할 걸 못 된다. 완력으로 남을 누르려 하는 거. 덕으로 눌러야 되지. 덕으로 감화시켜야 되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으로 제패하는 거 얼른 그 김제를 안 하면 얼른 은퇴해야지. 거기까지 계속 그 자리 지키겠든 결국 힘에 넘어가자. 도전자 앞에. 비전 노하우를 갖춘다. 말아, 친놈 걸 끊어놓을 때면은 택수공께 좋은 연장, 낮이나, 간장과 마개와 같이 연선장을 많이 늙어서, 이렇게, 보금을 갖춘 놈한테 실어지게 마련이다. 아이, 끊기게, 벨트가 끊기게 마련이다. 참피언 벨트가. 넘어가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요. 예. 이거 이제, 안한방상은 이게 이제 말하자 천수송이니까 지하명이 처음에 해가 올라서 이렇게 참편했다가 초등우천해서 하늘에 밝게 빛났다. 부지부지 땅에 날 몰락하는 거. 그러니까 삼편이 쓰러져서 이제 해가 뚝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천사 장명등 밝힐 수 없고 백군이 되잖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장사등 밝히는 거. 그래가지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됐으니까 또 불을 밝혀야 되겠다. 오등불. 청사초롱식으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 불 밝히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불 밝히는 백분이야. 희게 꾸미는 거 맑게 하얗게 꾸미는 거 밝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꾸미는 모습이다. 여간 한등이로 그러는 어둠 속에서 찾아오라는 한등으로 보이는 모습 또는 등대불로 보이는 모습이더라. 이런 걸로 되는 것이 백분이다. 이런 말씀이지. 어둠 세상을 밝게 하라고 밝게 꾸민 거, 희게 꾸민 모습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허물을 벗어 없앤다. 상의 마랑을 백분 무구 상득제 상에서 뜻을 얻는 것이다. 올라가라는 뜻을 얻는 것이다. 올라가서 뜻을 얻게 하는 게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게 하지. 그러니까 어둠 세상에 사람이 죽었잖아. 저기 어둠으로 말하자. 참편이 싫어져서 어둠 세상이 됐으니까. 밝게 영원히 유체이탈 돼가지고 영원히 하늘로 쏙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뜻을 얻게 하는 거지. 백분이라 희게 꾸밈이라는 밝게 꾸미는 걸 말하는 게 봐. 희게 꾸밈. 그런지 또 얼른 서방경신국으로 백이라면 죽음으로 꾸미는 걸 말하는 거야.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도 되고 갖다 드시될 탓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무덤을 희게
꾸몄다. 깨끗하게 꾸몄다. 이렇게 돼. 서방으로, 서방 무덤을 꾸몄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래. 다시.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초등어촌 호위구집으로 되지 않아. 말하자면. 불을 켜놓는 거, 이게 해가 넘어가 어두운 세상 된 걸 말하잖아. 밝지 못하고 불명해 어두워진 것이니 상육은 불명해. 처음에 하늘에 해가 올랐다가 나중엔 서산 땅으로 쑥 들어가미로다. 상해 말하길 초등우천은 사방을 잘 비쳤던 것이요. 샘편이 돼서 훤하게 비쳤던 것이. 후이부지 실청냐라. 이렇게. 나중에 땅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법칙을 잃은 것이다. 그 법칙을 이게 참편, 예, 룰을 잃어서 이제 말하죠.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잘 들던 우렁각시 칼을 잃어버린 것이지. 쓸던.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말하죠. 우상낙점이 된 거예요. 우상낙점. 우상낙점이 갈라진 거. 축이 된 거지 말하죠. 아, 소, 축, 축이 된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사유축, 축축이 된 거야. 오, 화살 짓지 않은 우상, 저게, 이 학계가 되지만, 이건, 뭐, 거기서 스스로 자자가 된 거 아니야. 눈으로, 눈모구에다가 정을 떨어뜨렸으니까, 아, 소축자가 갈라진 축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쌍고가 됐다. 전무덤이 된 모습이더라. 이 능을 쓴 걸 말하는 거야. 아, 죽었으면 능을 무덤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쌍무덤을 썼다. 두 뇌가 다 죽었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쌍무덤을 썼어. 있지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능을 써가지고 무덤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으로 대접하는 건 그래도 임금이니까 능으로 대접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 용리청산에 안전별개라. 백골이 공연이 운다 그러지 않아.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아. 말하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간의 대불 마다한 엄자능. 엄자능이 뭐 부춘산 안에 고복도인으로 불기도 하고. 그건 좀 중간 정도 되겠지. 예. 그래,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쓰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우렁각시 칼이다, 이게. 우렁각시 칼, 우렁각시 칼 다듬는다, 이거. 우렁각시가 칼 역할을 한다, 이거. 다듬었다, 이거. 이게 축축이다. 이건 무덤이지. 쌍무덤이지. 쌍무덤이 우렁각시 칼인 모양이지, 뭐. 이치죠. 우렁각시 빨판 더듬이 칼이라, 이게. 푸는 건, 현관문 키다, 해답이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 산에 능 썩는 것이, 이렇게 둥실둥실 쓴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여성이 그렇게 란제디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된 거긴 우렁각시 칼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예. 빨판 더듬이로 보는 눈, 빨판 더듬이로 보는 눈은 없겠느냐. 이치가. 그런 논리지. 눈을 본, 빨판 더듬이로 보는 눈으로 배는 향기는 없겠느냐. 그래서 죽어가지고. 근데 이거, 그 이치적으로는 그렇잖아. 빨판 더듬이 눈으로 배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주색에 골고 그러면 자연히 늙어서 쇠락해지면 병들다 못은 죽어지면 그렇게 무덤을 쓰는 거 아닌가? 아, 그거 뭐지? 틀린 말 아니잖아. 예. 빨판 더듬이 우렁각시로 칼이 빈 거나 마찬가지니. 그래 죽어지고. 기운을 다 빼가지고. 잡은 거나 마찬가지니. 이 여러 가지로 풀리는 걸 말하는 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백군으로 된 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택수고온께. 예. 강론을 들여갔습니다. 앞서도 많이 여러 군데서 이게 풀었어요. 강론을 드렸습니다. 이 좌판이 왔다 갔다 하네, 찬양판이. 온갈려 우월이라 말동의 유해정이라니라 측는 꼴에 곤란함을 당한다. 되어드는 입장이다. 좋게 노하우 비전을 갖춰서 도전자 입장이 된 모습이더라. 상을 고노 관련은 위당자라. 대어드는 이러로움이 이렇게 빛을 받은 반사되는 입장으로 마땅한 것이다. 달의 입장으로. 움지해 입장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후회하면서, 후회를 두면
좋게 행하는 것이다. 행함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보면 다시 자신이 참변되는 것이고, 또 도전자가 또 무상 도전자 계속 또 얻어 터지잖아요. 참변은. 그래서 이제 조토 말하자면 도전연화 받는 거, 대전연화 받고 그러는 걸 그런 수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고음계에 대해서 강론드렸습니다. 고음계는, 특수고음계는 그렇게 못을 비워놓은 대인지상이다. 여럿을 고용하고 수용할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그 안한박상은 그냥 조금 이제 소짜나기랄 정도로, 성통할 정도로, 상요하요, 상육과 오요를 이렇게 바꿔치기, 기운을 조금씩 빼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꾸며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대범한 큰 그릇이지만, 산화분께는 작게 장식한 인테리 정도 집안을 이렇게 꾸며놓은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큰 집이지만, 큰 그릇으로 큰 집이 되잖아.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산화분께 꾸미는 형국. 이렇게 무슨 뭐 그림, 이렇게 완화된 그림도 그려, 합복도 그려놓고, 또 이렇게 그 조각품도 갖다 걸어놓고, 액자도 걸어놓고, 이래잖아. 그리고 화분도 갖다 놓고, 꽃병도 갖다 놓고, 사물 배치는 어떻게 하며, 책장은 어떻게 배치하며, 이런 거 다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 큰 것들 속에다가 산화분께라는 것은. 그렇게 멋들인 아름다운 꾸며가지고 공연을 펼치는 걸 말하는 것이다. 큰 것 집에다가, 큰 집 속에서. 그게 산화분께. 거기 이제, 거기 동원되는 소품 이런 것은 연기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현지돼가지고. 멋있는 화려한 화산역의 연예인들과 참 그렇게 된 성경이 확 피지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형국을 그려놓은 멋있는 그림이다. 그것이 천지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게 산화공기 형상이다. 이렇게 길이 이해를 하면 빠르지. 그래서 여기서 이건 아주 대인지상으로 큰 그릇을 말하자면 회사의 경영자다. 경영주의다. 나라를 건사하는 지도자, 영도자, 그릇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풍경기 거꾸로 퍼진 그 권력지상 아니야? 레임덕에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국가를 경영하는 큰 대인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큰 사장, 회상, 총무, 총재, 총회장이다. 이렇게. 이런 걸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본계를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